어제 숨진 12살 어린이는 학교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보름 전에는 아예 스쿨존에서 9살 아이가 치여서 숨졌습니다. 스쿨존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위험한 게 없는지 찾아서 고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핑계로 손 놓고 있다가 계속 다치고 숨지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하영 기자입니다. 중학교 후문을 나오자 인도는 없고 차도만 보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차도 한켠에 주차된 차들도 눈에 띕니다. 아이는 아슬아슬하게 주차된 차들 사이를 걸어가고 트럭과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정말 차 타려고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니까 더 뭔가 그런 위험하다는 걸잘 인지를 못해서 더 아마 사고가 더잘 일어나지 않을까. 한 고등학교 문 앞도 보행로를 찾아볼 수 없고 주차된 차들만 가득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보행로가 없다고 확인된 곳들입니다. 최근 스쿨존 사망사고가 있었던 강남구 초등학교를 포함해 종로, 서대문, 서초구 내의 학교 4곳으로 관할 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곳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통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앞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요즘 주차난이 아주 심해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요. 2년 돌아다 보니까 이게 또 차가 또 다녀야 되잖아요. 금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어른들의 편리와 차량을 우선하는 사이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